안녕하세요. 선이오스선입니다. 코네즈 남자 코트인데 여기 카라가 레자라 가지고 레자가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체 이렇게 교체를 할 거예요. 여기 카라를. 이번에는 레자로 안 해주고 양피로 해줄 겁니다. 양피로 해주면 옷다 입고 실증 날 때까지 입어도 이게 안 일어나는데 이거는 지금 레자라서 드라이하고 나니까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났답니다. 이렇게 카람만 교체하면 한참 또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거 고객님이 좋아하는 옷이라네요. 그래서 꼭 수선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제가 한번 새롭게 변신하는 요 코네즈 코트를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라를 요렇게 분리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카라를 이렇게 분리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카라가 제가 요걸 이제 요 모양으로 떠서 카라를 카라를 요렇게 카라를 요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요렇게 만들어서 카라를 이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또 요를 한번 재봅시다. 얘기를. 여기가 이제 뒤중심입니다. 여기가 이제 얘는 레자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 이거는 레자고 이거는 양피라서 가죽이라서 이게 아무리 입어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 카라를 만들어 놓고 밑에 카라를 이제 한번
이렇게 여기를 카라라 요렇게 박아서 박아줄 거예요. 여기를 요렇게 카라를 이제 요렇게 여기를 달았습니다. 요렇게 아유 덩치가 크니까 이게 달기가 아주 나쁘네. 요렇게 이제 카라를 요렇게 한쪽을 달고 또 한쪽을 박을 거예요. 요렇게 여기가 이제 카라 달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다 박았는데 뒤집어야 돼요 또. 아, 이렇게 카라가 다 달렸습니다. 어디 잘 달렸나 한번 봅시다. 잘 달린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도배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카라를 이렇게 다 달았습니다. 다 달고 카라를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고 제가 너무 두꺼워서 하기가 힘들어서 여기를 뜯어서 했는데 이제 다시 여기를 막아줄 거예요. 창구멍을 통해서. 아유 이게 두꺼워서 진짜 일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막. 솜도 들고 이래서 겨울 옷이라. 지금은 여기 왁기선 뜯은 데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많이 뜯어갖고 제가 수선을 하고 이제 거기를 막고 이제 여기 마지막 마무리 뒤트임에 이제 창구멍만 막아주면 끝나겠습니다. 이 수선은. 이 수선을 고객님이 맡긴 지 2달 됐다 그러는데 벌써 이렇게 2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